안녕하세요. 고구마 자매 아빠입니다. 제가 올리는 투자 일기, 계좌 수익률 공개 영상에 보면 제가 포트폴리오별로 각종 지표를 그래프나 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엑셀로 그걸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올려볼 건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타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전 시장 전체랑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예요.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표준 편차는 포트폴리오 자체의 수익률과 비교해서 변동성이 큰지 보여주는 거라면, 이 베타는 벤치마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S&P 500이라든가 그런 벤치마크를 하나 정해두고, 벤치마크의 수익률에 비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만큼의 변동성이 큰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랑 비슷하게 움직이면 베타가 1이고, 덜 변동적이면,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으면 1보다 작고,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으면 베타가 1보다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 베타를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왕이면 수익률이 시장보다 좋으면서 베타가 1보다 낮으면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겠죠. 자, 이 베타를 구하는 방식은 준비물이 시간, 그다음에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데이트에는 이렇게 월별로 시간을 적어주시고요. 포트폴리오 1, 2, 이두 가지 가상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구해볼게요. 제가 선정한 벤치마크는 시장 전체 World Total Stock Market 수익률입니다. 이건 VT라는 ETF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은 가상의 수익률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고요. VT의 수익률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될게 코어 베리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포트폴리오 1의 코어 베리언스를 구해볼게요. 이 코어 베리언스를 구하는 공식은 엑셀에서 이 수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코어 베리언스 수식에다가 범위는, 첫 번째 범위에 들어갈 것은 자신이 구하려는 포트폴리오, 대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전체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취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수식을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코어 베리언스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2도 마찬가지로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VT의 variance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까 수식이 아까랑 달려 코어베리언스가 아니고 이거는 variance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variance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다가 범위는 수익률을 넣어놓은 표 전체를 취해 주시고요. 그럼 VT ETF의 variance가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베타는 여기 수식 보시면은 F7 나누기 F9이죠. 포트폴리오의 코어 베리언스를 벤치마크의 베리언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베타 값이 구해져요. 보시면 포트폴리오 1은 베타 값이 2.9, 포트폴리오 2는 베타 값이 0.9입니다. 제가 일부러 포트폴리오 2를 VT 수익률이랑 되게 유사하게 예를 들어놨어요. 보시면 베타 값이 1이랑 근접하는 걸 보실 수 있죠. Legendary.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 1은 일부러 수익률이 들쑥날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셋다2% 정도예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2는 베타가 1이랑 가까워서 시장 전체랑 비슷하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다만 포트폴리오 1은 베타가 거의 3에 육박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은 VT랑 똑같지만 수익률의 월마다 편차는 굉장히 심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이왕이면 포트폴리오 2를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음 지표 계산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